하와이유 예즈입니다. 굉장히 꿀잼 게임 또 준비했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은 바디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 한 그릇과 겨자를 먹어야 합니다. 와,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엄청난 선택지인데. 그 바니 토끼 의상이거든요. 학교 갈 때도 이거 입고 있어야 되고, 일할 때도 입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진짜 평생 수치심 느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상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이거는. 그리고 매일 아침 시리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겨자를 섞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건 속에서 약간 불날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속에서 불나고 말래요. 예, 자, 오, 근데 이거는 시리얼이 무조건 압도적인 승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니 의상 고른 쪽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아니 이건 좀 에반데. 자, 용을 잡을 것이냐 공주를 구출을 해낼 것이냐. 잠깐만, 용을 잡아서 공주를 구출하면 안 돼요? 뭐지? 이상한데? 아니 둘 중 하나밖에 못 고릅니까 이거? 용을 잡으면 공주는 어떻게 되는 건데? 공주는 버려야 돼? 그럼 공주를 구출하면은? 아, 약간 이런 느낌인가 보네. 용을 잡으면은 영웅이 되고, 공주를 구출하면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This is Hero Huge! 용을 잡지는 않고 우리 공주님 구출해서 오래오래 평생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잡겠죠? 문명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꿈의 집에서 살아보세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 다섯 명과 함께 작은 집에서 꿈의 도시에서 산다. 아, 왼쪽은 완전 그냥 시골 판타지 느낌이 나는 그런 집에서 살 거냐, 아니면은 외국인 다섯 명과 함께 조그만 집에서. 그래도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오, 야 이거 엄청 많이 차이 나네. 73%야? 동시에 황소 3마리와 싸우거나, 한 번에 하나씩 10마리 황소와 싸우거나. 야 3대1이냐? 1대1인데 그거를 10라운드에 걸쳐서 하거나. 이거 파란색은 힘겨루기고 빨간색은 체력전이네. 존버는 승리합니다. 한 놈씩 들어와. 비겁하게 어딜 다구리야. 한 번에 하나씩. 와, 이거는 거의 반반이었다. 이거 황금 밸런스였는데. 나쁜 일이 생길 때 미소 vs 좋은 일이 생길 때 찡그리기.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찡그리고 화내고 기분 안 좋고 이런 거는 that's no no.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나쁜 일 생길 때 시원하게 웃어 제끼입시다. 오호, 이거는 뭐 질문이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해. 고질라 vs 킹콩. 고질라가 습격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킹콩이 쳐들어오게 냅둘 것이냐, 둘 중 하나. 이거 둘 다 노답인데.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질라는요 덩치도 커가지고 얘가 진짜 나오면은 불지르고 다 부수고. 근데 킹콩은 그나마 좀 사이즈가 작지 않나요? 고질라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좀 더 위협이 덜할 것 같은 킹콩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이상형 월드컵 하는 느낌이네. 자! 맛있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vs 컴퓨터에서 다시는 비디오를 보지 마십시오. What? 잠깐만, 게임을 못하거나 유튜브를 못 보거나. It was at this moment he knew he fucked up. 이거 저 선택 못해요.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잖아. 저는 게임 유튜브 하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라뇨. 이거 말이 됩니까? 아 잠깐만, 근데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 하지 말라는 얘기 너무 말장난인가? 아, 근데 잠깐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영상 모든 걸 포함하는 거겠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 근데 저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게임을, 그때 게임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게임은 못 버리지. 야, 저
전 세계에 이렇게 겜브리들이 많구만. 댓글 한번 볼까? 배드탑 한번 볼게요. 보고 싶은 비디오를요 메모리 스틱에 복사해서 TV나 블루레이에 넣습니다. 아, 컴퓨터에서 비디오를 못 본다는 거구나. 메모리에 복사해서 TV나 블루레이로 본다고 합니다. 어? 천재인데?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첫 번째, 교도소에서 5년을 보내되 나쁜 결과 없이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가지 말고 평생 동안 매년 이사하십시오. 아, 원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잡히려고 계속 이사 다니면서 도망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진짜. 그 어떻게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그 도망치면 삽니까? 저는 첫 번째 깜빵 가자. 아, 5년 좀 길긴 하다. 첫 번째, 끊임없이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치토스 치즈로 덮인 손가락이 있습니다. No! 와! Please, no! 와, 이거 황금 밸런스다, 황벨이라. 극혐인데, 둘 다?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 콧물 계속 나오는 것도 이거 되게 고역이거든요? 하지만 치토스 치즈나 영화 같은 데 가서 치즈 팝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손에 이게 막 붙잖아, 가루가. 그거 물티슈로 이렇게 안 닦아내면은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평생 있는 거야. 아니면은 콧물이 계속 나오거나. 오 마이 갓. 빡센데? 어, 너무 빡센데 이거? 아, 근데 저는 이거 콧물 계속 흐르는 거면은 진짜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치즈로 덮여있으면은 어디 막 묻으면 계속 묻을 거 아니야. 아! 나 이거 못 고르겠어. 진짜 최악이다. 최악의 문제야 이거는. 콧물 나와가지고 계속 코 풀면은 진짜 코 다 헐거든요. 아, 그래, 그냥 차라리 장갑 끼고 살자. 콧물 흐르는 거는 못 참습니다, 진짜. 아, 치토스 손가락. 와, 역시나 레알 황벨. 황벨 그 자체. 야, 50대 50은 처음 보네. 이거는 뭐야, 못 골라. 자, 이번에도 엄청 병만, 야옹만 할 수 있지만 아홉 생명을 살 수 있다. 야옹 야옹.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계속 야옹 소리만 내는 거야. 야옹 야옹, 난 야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홉 생명, 그러니까 아홉 번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산다고 치면 900년 살 수 있는 거네. 대신에 야옹이가 돼서 900년 동안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신에 딱 한 번만 살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군요. 야옹 야옹 야옹. 야옹이 돼서 900년 살 것이냐. 아, 대화를 못한다. 아, 이거 답답하긴 할 텐데 한 번 살 때 제대로 살 것이냐, 야옹이로 예 900년 살 것이냐인데, 900년 살아서 돈을 좀 많이 벌면은 전문 통역가 하나 딱 그 고용해가지고 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900년 살래요. 와우. 하긴 그냥 다들 답답해서 못 사겠구나. 살 때 제대로 산다는 마인드네요. 근데 사실 저것도 맞는 거긴 해. 정답이 없어 이거. 자, 가난하게 80세까지 살 거냐, 좀 부자로 40살까지 살 것이냐. 이거 딱 그거네요. 가늘고 길게 갈 것이냐, 짧고 굵게 갈 것이냐인데, 저는 40년 동안 즐길 거 다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예. 오, 66%. 다들 이거는 좀 생각이 좀 일치하네요, 어느 정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더 아이오 한번 재밌게 즐겨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들 아셨나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